126페이지에 13번부터 몇 페이지? 126페이지 문제 13번. 문제 13번인데 그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물권 파트 하고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뭐 이런 물권 파트에 책 순서를 기억하면 되거든. 책 순서 안에 그럼 우리가 한 것 중에 아까 문제 푸는 것 중에 물건의 성질 그 다음에 물건 법정주의 여러분 꼭 만약 책에 10개 있다 10개 딱 기억할 필요 없고 문제 풀었다 생각나는 거 뭐 10개 중에 7개 적어도 되고 집에서 A4 용지에다가 널쩡널쩡하게 그럼 아까 물건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는 딱 뭐 된 대로 정해진 대로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딱 정해진 대로 하면 되고 새로운 합의 새로운 종류 나오면은 OX? X 그치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물권적 청권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권 그치 뭐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권 변동 예, 뭐 해야 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뭐 했노? 우리 또. 가등기. 가등기는 이거 민법, 등기법 꼭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꼭 공부하기 싫을 때 이렇게 제목을 적어보라고. 집에서. 뭐 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책 쭉 내놓고. 뭐 책을 내어도 괜찮고 문제집을 내어도 괜찮고 아무거나 여러분 꼭 뭐 교과서 낼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자꾸 봐봐라 머리 확 들어간다고 누구 글씨로? 내 글씨로 컴퓨터로 치지 말고 글씨로 적으라고 굉장히 머리에 잘 들어간다 똑같은 글을 여러분 컴퓨터 치가지고 하면 예쁘게 보이도 머리에 잘 안 들어간다 신기하게 무슨 등기? 가등기. 그죠? 가등기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 등기, 유효 요건.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등기 유효 요건, 등기의 불일치. 이런 거 가지고 된다고. 그럼 여덟 번째, 등기 추정력.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했잖아, 제목.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한 개씩. 한 개씩. 여기서 물권 총론에서 몇 개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뭐,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아홉 번째, 무효 등기 유용. 무효 등기 유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이중 보존 등기. 순서 좀 약간 바뀌어도 돼. 이게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물건의 소멸.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제 요 가등기하고 이제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럼 중간 생략에서는 이거잖아요. 갑을병. 갑을병. 에게 했는데 그러면 갑이 을 앞으로 을이 병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합이 있으면 갑에서 막바로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그럼 거꾸로 누가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삼자 뭐가 있어야 합의 그지 그러면 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자의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지 핵심 딱 많으면은 제목 딱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삼자 합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자의 등기 청구 소멸하지 안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그 다음에 합의하면은 직접 청구했을 때 갑이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을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끝. 한번 보면은 자 13번 옳은 것 찾으세요. 기억 5.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뭐하고 있다? 금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뭐가 있어야 합의, 그치? 전원 합의 그 핵심.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합의 없이 이루어졌도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합의가 있었는데 아까 중간자가 뭐 아직까지 중간자와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갑은 협력을 무슨 절? 그렇지. 중간 생략하기 위해서는 중간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그거 줄쳐야지. 중간자와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 오른쪽 가서 15번 물권의 소멸. 무슨 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자,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1번 주어 포기는 핵심 단어는 뭐다? 포기는. 포기는 뭐고? 법률행위.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 하면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인데 포기는 법률행위. 다시 뭐? 포기는 법률행위. 다시 뭐? 포기는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 중에서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그럼 또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 된다? 등기 꼭 기억해야 된다. 학설 대립이 있는데 보통은 뭐 해야 된다? 등기. 왜? 무슨 행위니까? 그렇지. 꼭 조심한다. 그 다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여러분 소멸시효는 어떻게 하는 게 소멸합니까? 가만히 두는 거. 그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오직 용익물건만 이렇게 한다. 무슨 물건만? 용익물건만.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 그 다음 3번. 담보물권에 있어서 목적물을 대위하는 가치적 변형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 이걸 뭐라노? 물상대위라는 말 쓴다. 3번은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대위? 물상대위. 자, 집이 불나가지고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다. 화재보험금에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지금 되고 있죠? 자,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저당권. 그럼 전세권의 포기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맞죠? 예. 자,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 자, 지상권자가 제한 물건자죠. 지상권자가 토지 사버렸다. 지상권자 토지 소유권 이전 받으면 지상권을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렇지. 하는 게 원칙. 그 다음 16번 갑니다. 물권의 소멸 옳지 않은 거. 자, 아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건 아까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소멸시효는 가만히 두는 건데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소멸하지 않지만 타인이 취득시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이번 짱 중요.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타인이 취득시하면은 소유권은 뭐한다? 소멸. 자,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속해도 전세권은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자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무슨 권을?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 아무런 조건 없이 정려받아 취득한 경우 자 선순위가 이전받았다. 선순위가 소유권 취득해도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 자 여러분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 소멸한 거 자기 혼자만 있거나 끝순위 자기 혼자만 있거나 무슨 순위? 끝순위. 자 후순위가 있는데 선순위가 소유권 취득해도 자기가 설정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틀린 건 몇 번? 4번. 그 다음 5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의 포기의 의사표시가 주어 끊고 아이 읽으면서 불안하다 주어 끊어라. 읽으면서 불안하다 주어 끊어라. 읽으면서 길 것 같다 경우 첫째 뭐 끊고 주어 두 번째 경우 떼면 자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뭐하더라도 도달하더라도 그 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자 여기 핵심 단어 포기는 아까 무슨 행위? 법률행위.
바로 소멸은 다른 공인자가 자신에게 귀속될 지분에 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뭐가 돼야 된다? 등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돼야 된다. 예.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2번. 이번에 그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 했는데 이번에 해설 그거 기억한다. 과실 자 원래는 자 고개 들고 과실은 목적물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근데 점유하고 있어도 과실 수취권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누구? 그거 그 밑에 해설 뭐 악의와 질권자와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없다. 자 그럼 아까 과실로 오면 원칙은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자 점유. 근데 점유하고 있어도 없는 사람 악의 점유, 질권,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기억한다. 그 다음 오른쪽 가서 3번 물건 틀린 것. 여러분 토지 일부에 대해서 무슨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할 점유 동그라미 점유 있다 없다? 있다. 토지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는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토지 일부 점유할 수 있죠. 몇 년 점유? 20년. 하고 등기는 형식이거든. 분할해서 등기하면 되고. 여러분 근데 등기는 668 하면 100평. 40평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68 올랐다 뭐 전부. 그래서 전부 등기부치 부동산 일부 점유는 되지만 부동산 일부 뭐는 안 된다? 등기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분 소유가 되려면은 여러분 자 여기에 여섯 가구가 산다. 몇 가구 산다? 가구가 사는데 됐습니까? 예. 구조상 이용상 다 독립성이 있다. 그럼 요거는 소유권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걸 구분 소유 한 개가 되면은 이건 뭐 다 가구 그지? 그럼 자 이게 소유권 6개가 되려면은 처음에 요 건물 짓는 사람이 건축 허가할 때 몇 개 소유권 몇 개 하겠다 6개 해가지고 분양하겠다 하는 거 그걸 넣자 구분행위 또는 뭐 구분소유의사 이런 말 쓴다. 그럼 이거는 이제 자 다가구가 되느냐 구분소유가 되느냐 하는 것은 언제 신축자가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 어떤 소유권 6개로 허가 신청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소유권 1개 무슨 가구? 다가구. 그걸 뭐라 그런다? 아까? 구분 소유의사 또는 넣자 구분 행위. 그래서 여러분 구분 소유는 처음에 신축할 때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아까 넣자 뭐? 구분행위 완공과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넉자 무슨 행위가 있으면 구분행위가 있으면 무슨 소유가 된다 구분 소유 뭐 없이 등기 없이 꼭 조심해야 된다 요거 자 구분 소유는 언제 신축 시에 무슨 행위가 있으면 구분행위가 있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구분 소유가 된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근데 여러분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구분 소유에서 무슨 소유에서? 구분 소유에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언제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 언제 대장에
등록되는 뭐 시점에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결정한다. 언제?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 요거 요건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 소유는 아까 무슨 상?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됐습니까? 무슨 행위가 있으면 구분 행위 언제 완공시 그죠? 신축시라기보다는 뭐 완공시에 무슨 시에? 완공시에 무슨 행위가 있고 구분 행위가 있고 구분 행위가 있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구분 소유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게 3번에 2번 핵심 단어 무슨 행위가 있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여러분 미분리 과실은 나무를 통해서 나무에 붙어 있죠. 과실이 토지에 붙어 있으면 무슨 산? 부동산인데 토지는 갑인데 그러면 원래 토지에 붙어 있는 거는 누구 소유? 토지 소유자지. 근데 나무와 수목의 집단과 무슨 집단과?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 과실은 무슨 방법을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무슨 또 별도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 수목의 집단은 원칙 누가 소유자? 그렇지. 원칙은 토지 정착물로서. 로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 되겠습니까? 토지 일부. 근데, 요 무슨 방법? 명인 방법. 갖추면 토지와 무슨 개로? 토지와 뭐, 별개의, 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서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이다. 부동산이고 뭐 별개의 소유권. 무슨 개의 소유권? 별개의 소유권.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명인 방법은 오직 소유권만 공시. 무슨 직? 오직 소유권만 공시. 소유권. 오직 소유권의 대상만 된다. 예? 오직 소유권의 대상만. 근데 요 수목의 집단이 임목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무슨 법? 임목법의 적용 받게 되면 요거하고 똑같이 토지와 무슨 또 임목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보존 등기하면은 요 임목법에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보존 등기하면은 요런 뭐 소유권 플러스 무슨 건 저당권. 그러면 이 임목법의 주목적은 나무에 뭐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주목적이 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3번에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으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토지가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자 토지에서 나갔다 무슨 산? 동산.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데 이럴 때는 무슨 산으로서? 동산으로서 독립된 소유권. 그 다음에 자 농작물은 또 조심해야 된다. 요 수목 요렇게 세 개 기억하고 농작물 무슨 작물? 농작물은 원칙 위 적법 가리지 않고 위 적법 가리지 않고 누가 소유? 경작자가 소유. 무슨 또 별도의 무슨 방법 없이 명인 방법 없이 별도 무슨 방법 없이 명인 방법 없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경작자.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요 농작물을 양도한다.
됐습니까? 농작물을 타인에게 어떻게 한다? 양도한다.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을 갖춰야 이전. 갖춰야 농작물 소유권 이전.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 다음 농지, 그래서 여러분 그 3번에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 경작한 경우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 방법을 갖춰야 OX, X 됐습니다. 위적법 가리지 않고 경작자가 소유하는데 이건 무슨 방법 없이? 명인 방법 없이. 근데 요 농작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 이전. 꼭 기억한다 요거 조심.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갑 소유 X도의 사용권은 없이 을이 Y 건물을 신축해 이전 등기하여한테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자, 했죠. 이건 기출문제죠. 자, 일단은 을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일부는 을이 살고 있고 일부는 병에게 임대했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두 개. 반환, 철거,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임차인한테는 오직 한 개. 뭐만? 퇴거만.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은 소유자 3번 을에게는 퇴거를 구할 수 없다. 퇴거는 오직 누구한테만? 임차인.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 옳지 않은 것. 자, 5번에 3번 주어.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세 개 중에 몇 개만? 두 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있고 저당물 반환 OX, X.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4번 갑니다. 5번에 4번. 자,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은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 소유권. 그 다음 점유 보호 청구권은 뺏겼다. 점유권 살아있다. 살아있다. 몇 년? 1년. 그래서 점유권, 점유에서 보호청구권은 행사기간, 채척기간 몇 년? 1년. 그러니까 뺏겼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여러분 방해 제거는 역시 침해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방해 예방은 그런 가능성이니까 그런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점유권 하면 기간 몇 년? 1년. 그 다음에 5번에 5번 갑니다. 점유 보조자. 무슨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 보청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또 상대방도 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무슨 보조자? 대라 누구? 점원, 군인, 파출부 아줌마, 도우미 아줌마 이런 거지. 뭐 파출부 아줌마나 도우미 아줌마나 같은데 뭐 그지. 그냥 막 이게 이제 용어 쓰는 걸 이제 하잖아요. 그냥 뭐 파출부를 안 하고 요즘은 뭐 도우미 아줌마. 요즘은 도우미 아줌마도 안 쓰잖아요. 노래방도 도우미 아줌마인데. 그래서 요 뭐라노? 가정 관리사. 무슨 관리사? 막 그런 게 쓴다고 요즘은. 무슨 관리사? 가정관리사. 그치. 그럼 좀 있으면 이제 그 파출부 도우미 하려도 가정관리사 시험 또 생기겠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6번. 옳지 않은 것. 여러분 1번. 주어. 미등기 매수인은 하고 아직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아니지. 그럴 땐 직접 안 되고 매도인을 봐요. 대위하여. 그지? 그래서 1번은 취득 못한 매수인은 하면 아직 소유자가 아니지. 물권자가 아니니까 직접 있다 없다? 없고 뭐하여? 대위해서. 그지? 2번.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상대방인 무슨 자가?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 하면 이건 정당한 점유자 아까. 무슨 점유자? 조심해야 된다 이거.
뭐 점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유자가 어떠한 점유자가 정당한 점유자가 다른 말로 권한이 있는 점유자가 하면은 그런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된다. 상대방도 될 수 없고 그런 점유자는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무슨 절?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점유자가 완성한 경우 점유자가 뭐 한 경우? 완성한 경우 끊고 자, 여러분 그죠? 취득쇼에서는 몇 년 땡? 땡 하면은 모든 건 적법으로 변하고 아직 뭐 안 돼도 등기 안 돼도 원 소유자는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완성한 경우도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인도 있다 없다? 없다. 왜? 핵심 단어 완성 점유자. 완성 점유자는 정당한 점유자로 변한다. 몇 년 땡? 20년 땡. 그 다음 5번 갑니다. 예방청구권은 관염적인 방해 가능성만 있어도 만으로는 염려가 있다고. 자, 관염적인 방해 가능성만으로는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받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냐면은 여러분 이제 뭐 법을 전공 안 하니까 그런 거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는데 이제 여러분 그 우리가 강의할 때는 방해 가능성이 있으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이러잖아요. 근데 가능성 이런 말 안 쓰고 법에서는 뭐냐면 개연성이라는 말을 쓰거든. 개연성과 가능성은 어느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으냐면은 개연성은 가능성이 훨씬 높을 때 무슨 성? 개연성. 그거보다 좀 낮을 때는 무슨 성? 가능성. 그래서 가능성만 가지고는 예방 청구할 수 없고 무슨 성까지 있어야? 개연성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관염적 방해 가능성만으로는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무슨 성까지 있어야? 개연성이 있어야.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뭐 엄격히 따지면 가능성과 개연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뭐 그런 게.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은 간명이 소유권된 각 소유토지의 을이 관계사를 위장에 이전 등기한 후 병에게 뭐 했다? 임대. 병은 그 토지의 주택을 완성해 보전 등기를 하고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옳은 것. 자, 일단은 토지는 누구고? 갑거지. 근데 누가? 을이 서류를 유지해가지고 누가에게 임대하고? 병에게 임대하고 병이 그 토지에 뭐를 지었다? 건물을 짓고 보존 등기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여전히 토지는 누구고? 갑거지. 갑건데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 서류 위조. 해가지고, 병에게 임대하고 병이 건물을. 건물은 누구? 병권. 토지 누구?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토지 반환. 건물 철거. 일단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 누가 점유하고 있노? 병. 그지? 병은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불법 점유자지. 토지 반환과 건물 뭐? 철거. 그지? 건물에서 나가달라.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꼭. 그걸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갑은 병을 상대로 태거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뭐고? 이거 뭐고? 빨리 제목 붙여라. 진정명의 해보. 원래는 갑은 을에게 뭐 해야지? 말소 해야잖아요. 에? 무슨 소? 말소. 말소가 안 나오고 요거 갑의 을이 새로 소유권 이전 나오면 이거 빨리 무슨 명의 해보?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니은 오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있다 맞죠? 예. 아까 저 기억 갑은 병에게 퇴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철거만 청구. 만약에 정이 그 주택을 병으로부터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거주하고 있다면 갑은 정을 상대로 퇴거 있다 맞죠? 예. 그래서 니언 띠거 니얼 8번 꼭 기억해야 된다. 그죠? 그런 거 잘 내고.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10번 요런 거 나오면, 10번 요런 거 잘 냅니다. 자, 갑이 을 또는 병에게 없는 경우. 다시 그 갑이 누구에게? 을 또는 병에게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1번은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맞죠? 예. 근데 을이 3개월간 임차했고 계약 당시 갑이 을에게 전대를 뭐하였다? 허용하였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모르고 을이 자 일단은 뭐 알았든 몰랐든 기간 끝났죠. 그러면 을은 뭐 비정상 점유죠. 그걸 누구에게 병에게 전대했을 때 갑은 을과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럼 1번도 돌려달라 할 수 있고 2번도 있다. 3번 갑이 만취된 상태에서 을에게 도자기에 대한 정려계약을 맺고 자 핵심 단어 만취된 상태에서 동그라미 하고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노? 의사무능력 무효. 의사무능력 뭐 무효 하면 여전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자 핵심 단어 찾아라 동그라미 알고 을에게 인도한 경우 핵심 단어 어디에 동그라미 알고 동그라미 하고 인도한 경우 자 알면서 인도했다 법정 추인 알면서 인도했다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알고 인도한 경우 한 다음 하면은 그 다음에 취소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 다음 5번 채권자 병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면탈 넘으면 통정이지 뭐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알고 있는 을에게 가장 양도하고 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것만 해도 통정인데 핵도 확실하게 하려고 가장하여 양도 고까지 통정 무효 하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 이 물건이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아까 여기 빠졌네 제목에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12번 집에서 공부하다가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번? 12번 해가지고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에서는 나오면 등기청구권의 승질 몇 개? 두 개 무슨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그럼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은 과 채권적 청구권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노? 기억하고 있어야지 왜? 이해 갯불 이해는 이미 끝났다 이해는 갯불 이미 뭐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무슨적? 물권적. 그렇지. 나중에 등기가 돼야 완전히 등기청구하는 만약에 등기가 돼야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걸 뭐 채권적 그러잖아요. 이 물권적 청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단 기본 다섯 개. 말소. 말소 회복. 실체 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 회복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그 다음 뭐 현재 소유자. 무슨 소유자? 현재 소유자의 말소청. 그냥 말소하면 물권적이다. 근데 종전 현재 하면 뭐 현재 소유자의 말소청구 해야 이건 무슨 적? 물권적. 되겠습니까? 예. 네.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말소하면 무슨적 청구권인데 물권적 말소 이런 말 안 쓰고 취소한 경우 등기청구 취소한 경우 등기청구 해제한 경우 등기청구 하면 그 해제 취소안에 무슨 소한다 말소한다는 거지 그 말소를 살짝 뺀다고 뭐 한 경우 해제로 인한 등기청구
취소로 인한 등기 청구 나오면 이건 무슨 적? 물권적. 그럼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지금 뭐가 생략돼 있다? 말소. 그렇지. 그런 거 잘 넣어. 꼭 말소가 들어 있으면 이게 딱 문제 딱 나오는 거 보면 아, 출제자가 이걸 쉽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어렵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딱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럼 쉽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건 더 좋은데 말소. 그걸 살짝 뺀다고 출제자가. 누가? 문제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그렇지. 무조건 선생한테 절대로 묻지 마라. 무식한 사람이란다. 선생님 이번에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어렵게.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지. 그러면서 또 다른 데 가서 막 이야기하고, 아, 이게 우리 뭐 그 선생님은 어렵게 나온대. 이번에 어렵게 나올 것 같아. 개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어렵게 쉽게 없다. 쉽게 어렵게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근데 만약 쉽게 나오냐 어렵게 나오냐 하면 굳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나온다? 어렵게. 쉽게 나온다고 절대 이야기 안 한다. 쉽게 나온다고 했다가 어렵게 나왔다. 뭐 죽인다? 때려 죽인다. 요거고. 그럼 다섯 개 기본. 그 다음에 채권적. 채권적. 무슨 적? 채권적. 채권적은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 시 지상, 여러분 조심해야 돼. 요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시 하면 앞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들어 있어도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 형식주의 법률행위한 물권 뭐 돼야 등기. 그래서 설정 시 등기 청구는 전부 다 무슨 적? 채권적. 그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요거 현재 소유자. 무슨 소유자? 아니 종전의 소유자. 죄송합니다. 종전의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의 말소 청구 요거 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어떤 게 있노? 요거 환매로 인한 등기 청구. 환매로 인한 등기 청구. 이것도 채권적. 요즘 잘 내는 거. 그럼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요거.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적? 채권적. 끝. 자, 그럼 갑니다. 1번. 핵심 단어 찾아라. 에? 갑이 주어 을 명의로 건전하고 설정한. 됐습니까? 갑이 을 명의로 건전한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자, 그러면 이 소유자가 팔아 바뀌었다. 누구? 요거. 누구? 응? 갑, 을. 그럼 을 집에 저당권 설정하고, 됐습니까? 아니. 을 명의 건전한권을 설정한. 죄송합니다. 을, 갑, 하고, 이건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하고,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다음, 자, 갑이 돈 갚았습니다. 완불함. 자, 종전의 소유자, 무슨 적? 채권자. 현재 소유자, 무슨 적? 물권자. 갑이 소멸을 이유로, 자, 완불함. 돈 갚았다. 을에게 하면 이건 무슨 적? 채권자. 요거 조심한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거 돈 갚고 변제하고 말소 청구인데 여기서 이제 뭐 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 그럼 요 제목 붙이면 무슨 건 설정 후 설정 후 요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요 민법도 나오고 등기법도 나온다.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 자 종전의 소유자 누구 갑 이 말소 청구 무슨 적 채권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이거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 말소 청구
현재의 소유자 누구? 병이. 어? 말소천구. 무슨 적? 물건적. 그럼 지금 1번은 누가 말소천구? 누구? 누구? 을이 말소천구 하니까 이건 무슨 적? 어? 병에게 매도하고 갑이 누가 돈을 갚았노? 빨리 갑 어디다 줄치노? 갑이 소멸을 이유로 누가 돈 갚았다? 어쨌든 갑이 갚았지. 됐습니까? 갑이 소멸을 이유로. 자, 두 번째 주어가 중요하지. 누가? 갑이 을에게 말소 청구. 다시 누가 말소? 갑이. 무슨 적? 채권적. 되겠습니까? 예. 그럼 2번. 근데 여러분 요것도 조심해야 될 게 계속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변제하고. 요거 변제. 뭐하고? 변제하고 말소는 두 개. 종전의 소유자가 하면은 무슨 적? 채권적. 현재 소유자 무슨 적? 물권적이고, 요건 민법, 등기법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된 상태에서, 자자자에서 여기서 등기가 무효,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요건 뭐하고? 변제하고는 종전의 소유자, 채권적, 현재 소유자, 무슨 적? 물권적. 근데 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철생이가 잘 쓰는 단어 뭐가 있노? 오직. 요거는 무슨 직? 오직 현재 소유자만 말소죠. 뭐일 때? 무효일 때. 오직 현재 소유자만 말소 청구인데 요거는 무슨 적? 물권적이지. 요거 잘 낸다 이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하면 요건지. 요거일 때는 무슨 쪽? 양쪽 모든데 종전 채권적 현재 무슨 적? 물권적. 뭐 하고 난 뒤에? 변제하고 난 뒤에 말. 근데 이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이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직 현재 소유자고 종전의 소유자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실익이 없다고. 종전의 소유자는 뭐 자기가 소유권 없으니까. 요거. 어? 잘 낸다. 그 다음에 2번은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하고 이건 무슨 적? 채권적이지. 그지? 취득시효 완성 이것도 무슨 적? 채권적. 4번 핵심 단어. 합의해지. 요거. 아까 요거. 해지, 뭐, 합의 해지, 취소. 그럼 한 개 더 추가해야지. 무슨 해지? 합의 해지. 로 인한, 등기 청구. 하면은 이건 무슨 적? 물권적. 합의 해제로 인한,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노, 지금? 말소가 생략돼. 아니, 그 말소가 있잖아, 여기는. 확실하게 하려고. 무슨 해지? 합의 해지. 해가지고 말소 청구. 무슨 적? 물권적.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우리 뭐 시험 잘하고, 5번은 절대로 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다. 우리 중개사실. 근데 이제 설명하면 하는데, 여러분, 요거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민법이 58년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됐습니까? 예. 근데 그 이전에는 어느 민법을 썼냐 하면은, 기분 나쁜데 일본 민법을 썼거든. 무슨 민법? 일본. 그래서 이걸 구민법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일본 민법은 물권 변동에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냐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물권 변동에서 무슨 주의? 의사주의. 그래서 여러분 일본 민법 의사주의 실질주의. 자, 일본 민법에서는 무슨 K?
오케이, 바로 소유권 취득했다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고 난 뒤에 이제 등기하는 거, 대항요건으로 등기하는데 그걸 무조건 무슨 자? 물권적이라고. 무슨 자? 물권적. 자, 그러면 계약을 언제 했냐면 요때 했다고. 요때는 무조건 무슨 케이 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오케이. 그럼 등기청구권은 전부 다 무슨 자? 물권적이지. 사후에 하는 거니까. 물권적인데, 그럼 요때 계약을 했다고. 언제? 60년 1월 1일 이전에 했거든. 무슨 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는 매수, 매매 계약 체결했다. 무슨 자? 채권적이지. 근데 계약을 요때 했다고, 요때. 시행 전에. 했는데, 그러면 이때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물권적이지. 근데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요때 만약에 오케이 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하면 등기청구권은 무슨 적? 물권적. 요때 계약을 했다고. 그럼 무슨 케이? 오케이, 취득했죠? 근데 등기 안 하고 이미 이제 현행민법이 시행됐거든. 요때는 무슨 주의? 형식주의지. 그, 그러니까 요때는, 그럼 요때 계약은 언제 하고? 시행 전에 계약하고, 그럼 이때 바로 등기하면은 이때 등기는 무슨 적? 물권적이. 근데 이때 계약했는데 아직 등기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행이 되었다고. 그럼 이때도 등기 청구하면 여전히 무슨, 이미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무슨 적? 물권적인데 언제까지 물권적이냐 하면은 시행 후 경과 규정으로 5년. 몇 년? 5년. 이때까지 계속 옛날에 계약을 한 걸 가지고 등기 청구하면 무슨 적이다? 물권적. 근데 5년 지나가지고 행사하면 이때는 이제 형식주의로 가서 무슨 적으로 변한다? 채권적. 계약은 언제 하고? 시행 전에 계약하고, 그럼 바로 등기하면은 무슨 적? 등기 청구하면 물권적. 그 다음에 또 시행, 지금 이제 시행된 이후에 등기 청구해도 몇 년까지는 물권적? 5년. 몇 년 땡? 5년 땡 지나면 그때, 요때 한 계약을 가지고 등기 청구하면은 무슨 적? 채권적. 그래서 그게 핵심 단어. 시행 전에 계약하고, 매수한 자가 시행 후 몇 년? 후 6년이 지나, 자, 그럼 5년 되기 전에 하면은 무슨 적? 물권적. 5년이 지나서 하면은 무슨 적? 채권적. 그럼 여기는 뭐 때문에 채권적이고? 6년.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2번. 길죠? 쉽다, 어렵다? 쉽다. 한번 본다. 길 때는 빨리 여기서 뭐 찾아야 되노? 항상 국어와 쟁점. 안 그럼 국어인지 쟁점인지, 그지? 등기 청구해서 옳지 않은 거 아니겠어? 감소의 우동에 무권리자 위조를 위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한때. 자, 무권리자가 위조했다. 여전히 무효.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죠? 갑은 실체적 권리와 부합하지 않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무슨 적이다? 물권적. 맞죠? 말소치. 말소청구니까 무슨 적? 물권적. 그럼 요건 국어가 아니고 뭐 쟁점이지 지금.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매매로 인한 갑 소유 부동산의 을과 병에게 전전 양도된 경우 을이 갑에 관한 등기청구권은 병에게 양도고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병이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제목 붙이면 이건 뭐 중간 생략이지. 중간 생략 되려면은 뭐 합의 동의해야지. 통지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럼 2번은 딱 읽으면서 빨리 무슨 생략이구나. 중간 생략이구나. 하려면 뭐가 나와야지? 동의, 합의, 승낙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근데 핵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없더라도, 동의가 없더라도, 병이 갑에게 이전 있다, OX, X, 이렇게 간다고. 딱 이거 하면서 2번은, 아, 이거 무슨 생략이구나. 중간, 그럼 요것도 뭐고? 쟁점이지.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뭐가 있어야? 동의, 합의, 승낙.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디에다 줄 치냐 하면은 그 2번에 2번 둘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하면 요 등기청구권의 양도 무슨 청구권의 양도? 등기청구권의 양도 나오면 아 무슨 생략이구나 중간 생략이구나 이렇게 간다고.
틀린 건 몇 번?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매수인이, 그럼 여러분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지. 채권적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는 10년. 근데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뭐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요거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몇 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그거 3번. 주어 매수인 이 끊고 인도 동그라미. 그러면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물권적 채권자, 채권자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그럼 인도받아 사용수익 가능한 부동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원리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뭐하고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는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요거 갑이 어리 매수해가지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근데 을이 미등긴 채로 다시 병에게 해가지고 병이 인도받아 몇 년? 10년. 그러면 을은 점유 안 한 지 몇 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병이 점유하면은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뭐 강한 권리 행사로 본다고. 그래서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병이, 을이 미등긴 채로 매매해가지고 병이 점유하고 병이 점유한 지 10년 경과 거꾸로 하면 사실상 을이 점유 안 한 지 몇 년 지나도 을의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누가 점유하는 것과 같은 을이. 그래서 을의 갑 병이 을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무슨적이지만 채권적이지만. 그게 지금 3번.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환매권. 아까 환매권 뭐 채권적 무조건. 이거는 이미 읽어서 이해가 아니고 아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환매권 하면 무슨 적? 채권 적. 그 다음 5번. 갑 소유 부동산의 원인 없이 을, 병, 정 앞으로 순차 이전 등기 된 경우 갑은 진정한 명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 등기면 누굴 상대로? 정을 상대로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명의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